습니다 음, 날도 추운데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 저도 사실 원래 아, 오늘 포함해서 수목금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또 오늘이 좋은 날인가 봐요. 제가 역사하게 한한 서너 개 겹쳤는데 이것 때문에 다 취소하고 <laughs> 오늘 이 자리 에 왔습니다. 어, 와서 보니까 제가 최근에 재밌게 봤던 응답하라 1988에서 보라와 그 선우가 왜 그렇게 고생했는지 그 오리진을 오늘 저기 명승구 교수님에게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돼서 또 보람찬 시간이 된거 같고요. 음 사실 무크를 이렇게 처음 찍으면서 되게 좀 시행착오도 많았고 좀더 어 훌륭한 퀄리티의 강의를 제공하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좀 그러지 못하게 돼서 저도 좀 많이 속상한 게 있고 또 여러분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어 그리고 지금 사실 이렇게 다 탑재가 돼서 올라가 있지만은 또 이제 후속 작업으로 뭐 이제 자막 같은 거 지금 또 자막 작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직 다안 끝나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여건이 된다면은 질문이나 이런데 대해서도 좀 성실하게 답변도 해드리고 추가적인 학습 자료도 많이 제공해 드렸을 텐데 좀 그러지 못한 현실적인 이유가 좀 있었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어 15분 동안 어떤 얘기를 할까다가 하 이제 이런 그 제목을 뽑았는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이렇게 슬라이드를 미리 출력해서 나눠주는것 굉장히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유인물 나눠준 거 저기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할 얘기들 이렇게 하나 하나 넘어가면서 하나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스포일러를 뿌린 거잖아요. 사실 그죠? 영화 보러 가는데 영화 대본을 미리 극장 문 앞에서 나눠주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극장 가서 영화는 안 보고 대본 보고 빨리 결론이 뭔지 이것만 볼 거잖아요. 그러면 <laughs>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laughs> 그래서 어~ 저기 그 인쇄물은 가급적 보지 마시고 여기 앞에 화면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음~ 강의 소감이나 뭐~ 이렇게 게시판 올라온 글들 중에 보면은 어렵다 상대성 이론이 너무 어렵다 이제 그~ 제 페이스북 패친 분들 중에서도 이제 꽤 많은 분들이 그~ 이 과목 수강하고 있는데 제 패브기다 이제 저한테 댓글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무 어렵다. 뭐 이제 아마 스토크스 정리, 발산 정리 이런 거였던가 증명 과정이 있으면 더 쉽지 않았을까. 그 제가 댓글을 증명이 있으면 더 어렵을 거라고 이제 그런 댓글도 달았는데요. 그래서 왜왜 <laughs> 그럼 이게 어려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현대 물리학과 대비되는 고전 물리학 영어로 클래식 물리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건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한 마디로 이게 뉴턴 역학이에요. 뉴턴 역학. 어,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운동방정식 FMA, 그 다음에 뭐 만유력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죠. 뭐 좁게 얘기하면 이제 이건데 조금 세분하면 이제 전자기 현상을 다루는 전자기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방금 저희 김대만 교수님도 잠깐 소개했던 맥스웰 방정식이 이거를 다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19세기 들어가면은 그열 현상을 이제 미시적인 원자로 설명하는 통계역학이 발전하게 돼요. 대략 뭐 여기 중요한 연역학 제법 치고 대략 크게 보면 이렇게 한세개 정도, 좁게는 뉴턴 역학 이거를 다클래시컬피직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클래시컬하다는게 뭐냐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난렐러터비스틱하다, 상대론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일단 씁니다. 클래시컬하고 모던을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나는 엘티트비틱한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은 텀 미케니컬한 게 있어요. 비 양자역학적이다. 클래스칼하다고 얘기할 때이두 가지 의미를 혼용해서 쓰는데 둘 중에 어떤 게 강하냐면 이 오른쪽 게 강해요. 퀀텀 미케니컬 하냐 안 하냐 이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 현대 물리는 이제 상대성이 일어나고 양자역학이 앞에서 봤듯이, 렐러트비스티브티와퀀텀 Relativity, 미케니스인데 이제 상대성이 일어나. 영어는 로 Theory of Relativity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인 운동과 자폐교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셨으면은 지구에는 그 머피가 남아있죠, 딸이. 그리고 아빠 쿠퍼는 우주선 타고 날아가요. 그럼 지구에 남아있는 머피는 우주선 타고 날아가는 아빠 쿠퍼의 상황이 굉장히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상황이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상황이에요. 우주선 타고 날아가는 아빠도 나와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쓰면 이렇게 돼서 상대적인 운동과 잡 접해도 제 관계를 규명한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게 상대 속도가 광속에 가까울 때그 효과가 크게 드러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중력 이론인데, 그 우리 부크 강의가 이제 이거였죠,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도 얘기는 안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이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바로 앞에 김대만 교수님 그잘 얘기를 해 주셨죠. 그래서 이거는 원자의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자연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불연속적으로 덩어리진 양.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그 김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디스크리트한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이제 퀀타이즈된 덩어리져 있는 어떤 그런 양에 대한 이론이 퀀트미케닉스고 가장 정확한데 아직까지 인간이 가장 이해하지 못한 이론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좀참 신기한 일들도 많고 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두개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현대 물리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고 이게 현대 물리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을 뒷받침하는 두 기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고전역학은 고전역이 뭐 뉴턴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 아주 정교하게 발전시킨 프랑스의 라플라스가 있는데 고전역학은 결정론입니다 이게 초기 조건이 있으면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 예를 들면 에프엠 이런 걸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다이나믹스가 주어지고 그 초기 조건에 다이나믹스를 적용하면은 최종 상태가 하나로 결정이 돼요 유일하게 인프린스프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어렵뭐 이렇게 초기 조건 다 계산하고 넣는 게 어렵겠지만 그리고 실제 계산 과정 다이나믹스를 계산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인프린스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고전 역학이에요. 이걸로 한 200년, 300년 가까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게 그냥 사이언스로 생각을 하죠. 그죠? 초기 조건 놓고 다이나믹스 돌리면 결과가 나온다. 이게 우리가 하는 과학이에요. 그럼 그거하고 비슷한 게 우리 주변에 뭐가 있냐면 사주. 그죠? 초기 조건 사주 팔자 넣으면은 다 나옵니다. 인생에 대한 솔루션이. 그거도 이거랑 똑같아요. 구조가. 사주가 왜 비과학적이냐? 결정론이라서 비과학적이다. 그럼 뉴턴 역학도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죠? 어쨌든 고전 역학은 이겁니다. 결정론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으로 놓으면은 양자역학은 다릅니다. 초기 조건이 있으면 동역학을 여기 이제 그 동역학을 치는데 이 동역학이 뭐냐면 아까 김대만 교수님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슈레딩거 방정식 i h bar d 사이디치가 에이치사이로 되는 <laughs> 어, 고동력하게 근데 고거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최종 상태가 하나로 안 나와요 여러 개의 가능한 최종 상태가 중첩돼서 나오고 거기에 그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률만 아는 거예요 확률만 그래서 이게 결정론적이지 않은 거예요 최종 상태 확률만 알수 있고 이제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막스 보은 이고 그 올리비아 뉴튼 존의 외할아버지 올리비아 뉴턴 전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laughs>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걸 싫어했죠. 시는 주사의 노름 따윈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천하에 아인슈타인도. 그래서 이이 이, 이, 이거하고 앞에 방금 보여 그 앞에서 봤던 고전역학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결정론과 확률론. 그래서.

발전시킬 수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아직도 그 미해결 과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전물리학과 현대물리학 관계를 보면 이제 이쪽이 길고 이리가 속도라면 고전역학은 아주 큰 사이즈의 느린 속도를 기술하는 게 고전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 아주 그 미시세계까지 다루는 게 양자역학이고 상대성 이론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 영역까지 커버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다 포괄하는 게 이제 상대론적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현대 물리가 발전을 해온 거고요. 그런데 어 제가 옛날에 그 포털에다가 이렇게 연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과학 관련된 글을 연재하니까 이제 이런 댓글이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초딩은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이런 불만 사항이 굉장히 폭주했습니다. 어 이런 비슷한 일이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 뭐 몇년 전에 이제 연합뉴스 기자가 힉스 입자에 대해서 초등학생들께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 전공이 입자물리학이거든요. 상대성 이론이 전공이 아니고 제 전공이 입자물리예요. 그래서 아, 이, 이런 주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2013년 요거 관련해서 이제 그, 그 노벨상 그 수상자 나오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 그다음에 2014년은 이때 중력파 검출됐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또 이제 SBS 이거는 라디오 기자였는데 어 이때는 그갈 때까지 갔어요 유치원생도 알아을수 있게 얘기해달라 제가 그 얼마 전부터 저기 SBS 무슨 라디오 과학 코너 나갔는데 거기 담당 PD가 저한테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달라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유치원생이 아니어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저도 아유 뭐예 최대한 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다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쉬워야 사람들이 쉬워할까 그러다가 제가 그한 가지 그 솔루션을 얻었는데 블랙홀 전쟁이라고 이걸 쓴 사람이 레너스스킨트라고 이제 되게 유명한 프런트에 있는 과학자예요 자기 책을 번역했어요 번역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어~ 0 세기 시작될때 인간의 직관이 여지 없이 무너졌고 어, 물리학계가 쩔쩔매 시경이었고요. 그래서 어, 기존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볼수 있도록 신경망을 환상적으로 재배선된 결과 어, 직관에 반하는 심하고도 새로운 개념이 덧출 때 이게 지금 20세기 시작되면서 현대 물리학이 탄생된 어떤 그 배경이 이런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살아 있는 과학자 중에 거의 최고 레벨의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이제 첫 번째 신경망을 재배선해야 되는 첫 번째 그 경우가 뭐냐면 였 상대성 이론이고 그다음 양자역학이 이런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그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 눈을 끌었던게 바로 이단어 리와이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와이어. 현대 물리학을 이해하려면 생각의 회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아인슈타인조차도 못한 겁니다 이걸 생각의 회로를 바꾸지 않고서는 현대 물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100년 전에 그 위대했던 과학자들 다 그랬던 거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우리 그 인간이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게 대략 뭐 길게 보면 한3 300만 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우리 우리 인간의 생각의 회로는 거시적인 세계에 사냥하고 살아남고 여기에 최적화돼서 진화를 해 왔고 우리 생각 그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회로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게 꼭 자연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적합하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그죠? 우리는 자연의 본 모습을 보는 데 최적화된 생명체가 아니라 그냥 이 정도 사이즈에서 먹고 살 만하게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뭐 그렇게 살도록 최적화돼서 진화해왔지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자연의 근본적인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진화해오지 않았어요 모든 신체 구조가 생각의 회로조차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게 300만 년 동안 진화의 함정입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불과 100년 전인 거예요. 300만 년의 역사 속에서 그거를 처음 제안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인슈타인인 거고, 그 아인슈타인 조차도 양자학학은 거부를 했던 거고, 그게 현대 물리학의 역사예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이 위대한 건 바로 그겁니다. 300만 년 동안. 그렇게 축적된 진화의 압력을 이제 이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야. 이제 이기고 정말로 자연의 본연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물리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의 회로를 300만 년에 진화의 압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의 회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과학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과학을 이해할 때 보면은 좀안 좋은 편견 중에 하나가 제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입시 입시 수학 문제 풀면 어떻게 푸냐면은 이렇게 수학은 그냥 계산법이잖아요 사실 수학은 계산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그 구조물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수학 문제를 풀때 뭐 수능 문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선을 하나 제대로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공식을 하나 이렇게 좀 하나 생각해내면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을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한국형 천재입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 진정한 의미의 수학이나 진정한 의미의 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된 수학과 과학에 대한 관념이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면은 그런 입시 문제 풀듯이 그냥 어떤 팁 하나 아니면 어떤 그냥 아이디어성 그냥 어떤 뭐 남들이 모르는 공식 하나 이것만 가지고 오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해서 그걸 수학으로 이야기해서 그냥 이렇게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을 거야. 아주 입시 학교 나갈 때처럼 공부 잘하는 애만 알고 있는 어떤 공식 내지는 어떤 뭐 개념 요거를 알면은 내가 아주 쉽게 상대성 이론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 지금 동안 상대성 현대물리 나온 (100년) 동안 전 세계 그수많은 사람들이 왜그 쉬운 방법을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현대물류 이야기에서 그,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하면서 상대성 이론의 양자껏 공부해서 왜 쉬운 방법이 없냐? 이런 거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아직 상대성 이론 다 제 지금 12주 차 올라가 했나요? 11일 이제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고 한두 가지 어떤 도깨비 방망이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인간 지성의 어떤 그 최고 수준의 그 집적체가 있다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접해 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인드로 어 수업을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